회식기를 발명한 장영실. 세종대왕은 당대 최고의 과학자였던 장영실에게 때가 되면 저절로 시각을 알려주는 물시계를 만들라고 지시했고, 임금이 예전 누기가 정밀하지 못한 까닭으로 누기를 고쳐 만들기를 명하였다. 임금이 또 시간을 알리는 자가 틀릴까 염려해 혹은 장영실에게 명하여 사신모기를 만들어 시간에 따라 스스로 알리게 하고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니 그 제도는 아래와 같다. 위층에는 세 신을 세우되 하나는 실을 맡아 종을 울리고 하나는 경을 맡아 북을 울리며 하나는 점을 맡아 징을 울린다. 통로를 지나온 구슬에 인형을 쳐서 소리를 내고 12시의 경우에는 시가 적힌 팻말을 든 인형이 튀어나와 시간을 알린다. 단순하지만 15세기 과학 환경에서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기술이었다. 야. 어머. 해 당시에 인형이 마구 막 이렇게 막 뻐꾸기 시계처럼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구나. 근데 귀여우면서도 과학적인데 조금 무섭기도 하고. 저게 12간지의 동물들이 이렇게 튀어나왔대요. 그러니까 아, 맞아요. 시간이 진성이. 되면. 야, 간지작살.